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시절 우연히 다니게 된 교당에서 입교하고 일원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전무주신으로 키워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교리실천강연대회에서 수년간 신앙하고 수행해온 치열한 공부 과정을 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큰 울림을 준 분이죠.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광주 전남교구 농성교당 여타원 윤현화 교도 초대했습니다. 여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타원님 광주 전남교구 농성교당 교도님이십니다. 네. 사실 같은 교구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광주에 내려갔을 때 농성교당 하니까 아 왠지 저 교당은 교도님들이 농성을 많이 하시나 이름이 농성교당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교당 취재를 갔을 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네. 그 농성이 교도님들의 그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와 그 문화 교화에 특히 관심을 네. 갖고 노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만들고 네. 배우고 공부와 교화의 열기가 농성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넘치는 그런 교당이 아닐까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농성 교당에서 또 젊은 단을 맡아서 단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시고 네. 또 문화 교화에 일조를 하고 계신 공부와 교화를 두루두루 겸비한 여타원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농성교당에서 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농성교당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에 있는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옛날에 그 원불교 교단에서 교당 불리기 운동을 했을 때 네. 서광주 교도셨던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고 윤광일 교도님께서 희사를 해가지고 처음 행타원 유일신 교부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 그 우리 일원의 법음을 전하는 그런 예. 도량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현재 가산 정세환 교부님께서 저희 교도들을 불지어를 수 있도록 정성껏 저희 네. 교도들 잘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 농성교당 네. 교도님들은 정말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교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네. 매회 법회 때면 법회 뭐 한 시간 전부터 네. 이미 합창단이 구성이 돼서 노래를 네. 법회가 이어지도록까지 풍성하게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법회를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저도 몇 번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런 노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일찍 그 뭐 화요 교리 공부도 있고 네. 법회와 공부를 아우르는 그런 교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여타님은 또 뭐 아로마 힐링 프로그램 교단님들 생활 속에서 좀 손쉽게 스스로 또 이 생태계를 살리면서 환경을 잘 또 펼쳐가는 그런 운동도 펼치고 있는 특별한 교당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가산 정세환 교님 또 열정적으로 네. 또 설법해 주시고 이후 종교와도 또 다양한 네. 그런 소통을 해서 저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이 해마다 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네. 즈음 하면은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가서 네. 우리 농성교당 교도님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네. 또 우리 대각교절 즈음에서는 그 교회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성가도 불러주고 네. 아 정말 바람직한 이 시대에 특별한 그런 우리 종교 간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그려내는 교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웃 종교에 가서 찬송가도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네. 또 우리 교당 특별한 경축일에는 교회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축하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이 종교의 우를 떠나 그 한우란 한이치라는 그 네. 법문이 항상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 머릿속에 떠올라서 아, 다 우리는 하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웃 종교분들을 만나도 전혀 마음이 개의치 않고 네.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광주에서도 농성교당 하면 여러 가지 참 잘하는 교당이지만 네. 이웃 종교 간에 협력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네. 오가는 그런 정 있는 모습들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농성교당 얘기는 이제 점점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여타오님이
원기 100년인가요? 광주 전남 교구 네. 교리 실천 강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아, 이게 교구에서 이제 교리 강연 대회를 꾸준히 이어왔었는데 네. 최우수상 뭐 장려상도 아니고 우수상도 아니고 최우수상이란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때 소감이? 제가 심사평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저는 그때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심사하신 분이 좀 까다롭게 지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우리 강연 대회에서 또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는지는 앞으로 또 네. 함께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네. 이제 여타원님의 그 삶의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잠시 먼저 네. 던져보는데 아드님이 저무주신을 서원했어요. 네. 지금 예비교무 몇 학년이죠? 지금 영산산학대학에서 2학년을 마치고 삼동원에서 네. 1년 넘게 간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네. 작년 10월 달에 해군에 지금 입대를 하고 있어요. 해군에? 네. 멋진 해군 또 네. 교무님이시군요. 네. 그렇군요. 얼마나 든든할까. 우리 아드님 얘기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원 윤현화 교도님은 원래 고향이 신안이더라고요. 네. 원래 태어난 네. 곳이 신안군 하이도. 하이도. 네. 하이도. 엄청 먼 곳이죠. 네. 그런 섬마을 섬처녀가 네. 어떻게 원불교를 그런데 원불교를 신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네. 경기도 안산에서 만났어요. 네.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직장 네. 생활을 안산에서 하다가 네. 우연찮게 안산교당에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산교당을 뭐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또 인연이 됐던 거예요? 네. 그때 당시 회사에서 한참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관리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조금 놀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부서에 근무한 언니가 좀 자기가 어디 가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 언니가 좀 착실한 편이어서 그 언니를 따라서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찾아간 곳이 네, 안산교당. 원불교 안산교당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한 몇 년 전인가요? 그때가 제가 25살 때. 25살. 네. 허당한 나이군요. 네. 예, 한 30년 됐나요? 네, 31년 전. 31년 전. 예. 네. 그렇게 해서 직장에 아는, 그러니까 아는 언니 따라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안산교당인데 첫 느낌이 어땠어요? 첫 느낌이 그냥 그 집에 있는 그런 편안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 편안함. 네. 사실 낯선 종교 그런 기관에 갔는데 그 법회를 처음 보면서 편안하게 느끼긴 쉽지 않고 모든 게 네. 낯설고 조금 좀 경직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그냥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가족들을 만난 그런 느낌처럼 네. 다가왔었나 봐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안산교당에 청년 네. 법회가 개설이 돼서 네. 법회를 보고 있었군요. 네. 예.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은 편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교당을 두 번 나가고는 입교원서를 바로 쓰셨다고 네.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교도님들도 보면 처음 온 분들이 몇 번 교당을 좀 다녀보긴 하지만 그러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바로 이 교당이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이런 마음을 딱 서야 입교 원서를 쓴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또 쓰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거예요? 그냥 거부감이 없었으니까 아마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그 또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쓸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아는 언니 따라 찾아가는 네. 교당. 그 아는 언니는 나중에 정토님이 되셨다고요. 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연원도 참 소중하고 나를 처음 교당으로 이끌어준 그런 연원 되시는 분도 참 소중하고 또 내가 설령 거기서 몸담고 입교원서를 쓰고 교당을 다니지만 또 거기서 그곳에서 스승님이나 또 도반들이 함께 이끌어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계속 다니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우리 여타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그 한번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아마 법회도 빠지지 않고 또 그 뭐야 다른 일이 있어도
교당에 우선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모든 일들 중에서도 법회를 다니는 일, 네. 교당에 가고 법회에 참여하는 일이 1순위였다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청년의 뭐 정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 추억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네. 여타원님은 안산교당 청년을 다니면서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 몰라서 그냥 참석을 하다 보니까 뭐 훈련이라든가 법회라든가 기본적으로 다녔고 또 야외로 나가면 그 당시에 젊은 청춘들이었기 때문에 뭐 거부감 없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름 청년 그 훈련일 때 지금은 영산이 이렇게 도로가 포장돼 있어서 예. 가뿐하게 갈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청년들이 퇴근하고 그 안산에서 영산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긴 시간이었었어요. 그렇죠. 그 여름에 덜커덩거리면서 그 밤길을 도착해서 네, 그 뭐 헌혈도 하고 모기한테 네. 그리고 아니 지금 헌혈을 네. 했다고 해서 헌혈 곧 저에서 차가 가서 했는 줄 알았더니 네. 모기한테 헌혈도 많이 예. 하면서 늦게 도착해서 우리 또 훈련 가면은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일정들을 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대로 다 따르고 그 당시에 뭐 대산 종사님 배로 다닌 일, 그 다음에 네. 그 안산교당 청년들이 일일 찻집 뭐 호박죽이라든가 뭐 이렇게 찻집 그 주간으로 해서 판매를 네. 해가지고 그 이웃돕기 성금 냈던 일, 예. 뭐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생각이 네. 나고 또 법회 후에 청년들하고 또래 끼리끼리해서 디프리 했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남습니다. 아니 어떤 청년회를 담당했던 교무님이 청년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교화하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에 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그때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시키고 그런 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남고 어디 놀러 갔던 거 그런 기억을 추억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함께 그 단합대회를 가고 성지순례를 가고 이런 것들이 네. 우리 청년들의 추억 속에 큰 추억으로 네. 그리고 특히 대산종사님 큰 스승님 비롯해서 네.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게 아마 큰 복이 아닐까 네.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와서 네. 와서 보니까 네. 그런데 그 처음 교당 갔을 때 특히 이렇게 마당을 쓰는 교무님을 보고 네. 또 감탄을 받았다는데 이거 무슨 뭐 마당 쓰는 게 뭐가 네. 특별하게 쓰렀나요? 그러게 그때는 이제 교무님이라는 그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도 이제 모르는 때였는데 교당회를 그 언니 따라 갔는데 남자분이 생활 한복을 입고 정말 정성스럽게 교당 마당을 쓸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은 느낌을 그때 네. 이제 이렇게 오래 교당을 다니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다른 교무님한테도 제가 그런 느낌이었다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히 신선이시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무들은 마당 하나 쓸 때도 누군가의 감동이 되도록 정성스럽게 쓸어야겠다는 저는 아무렇게나 막 쓸 때도 있는데 정성스럽게 쓸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 마당 쓰는 그 한 장면을 보고도 감탄을 하고 또 교화로 이어지는 우리 청년이 네.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산교당 청년회를 정말 재밌게 다니고 그러다가 또 성남교당으로 옮겨서도 또 청년회 활동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직장을 좀 옮기다 보니까 집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성남이었었거든요. 근데 성남교당에 처음에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 일반 교도님 중에서 청년 그 제자들을 청년회에 이렇게 입교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또 그 교도님께서 사물놀이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사물놀이도 하고 산악회 다니고 그때 또그 청년들하고의 그 돈독한 그런 인연들이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청년회 때는 이제 직장 생활에 조금 바쁘기도 하고 또 이제 네. 대학생인 경우도 있고 정말 시간이 쫓기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지만 가장 그 비장의 무기 청춘의 그 몸 펄펄 끓는 그 몸 열정 네. 뭔가 희망, 도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 봉사도 몸으로 그냥 막 네. 가서 하고 밤을 새워 하고
그런 열정이 묻어나는 때가 청년의 때가 아닐까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아마 여타원님도 그런 추억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또 그 당시 상황이 아름답게 기억될 거란 생각이 드는데 특히 네. 이렇게 성남교당에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부군을 만났어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이제 경기 인천교구 소속이었었잖아요. 성남교당도 그렇고 안산교당도 그렇고 그래서 교무님들께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 말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우리 교당에 뭐 나이든 청년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교당 교무님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남교당 교무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청년들끼리 연결을 해주자 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셨었나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받아서 예, 이정태 교도님 지금 부군이세요. 네. 네. 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더 특별한 것은 그러니까 서로 청년회 활동을 하는 원불교 교도였기 때문에 네. 또 더 금방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뭐 공감되는 부분도 좀 많았을 것 같고 예, 어떠셨어요? 만나서 이렇게 청년들끼리의 만남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교무님이 또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보증수표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도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교무님이 만나라고 했으니까 보증수표 같이 딱 신뢰를 하고 네. 몇 번 만나지도 않고 그냥 결혼한 거예요. 네. 지금 후회하는 건 없어요. 네,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특히 교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요. 네. 성남교당에서 올린 건가요? 아니 그때 교구교당이었던 아, 수원교당, 예, 네, 교구청 교당이었던 수원교당에서 네. 그때 이제 그 중매를 해주셨던 청산 김명진 교무님께서 아니 교당 커플인데 교구 커플인데 다른 데 가서 뭐 결혼할 필요 있냐? 교당에서 해라. 네. 딱 이러시면서 또 사회까지 내가 사회 봐줄란다. 사회까지 다 봐주시고 예. 또 주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쌀 박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 계시거든요. 예. 최혜천 수원교당 교도님이신데 그 교도님께서 주례까지 다 봐주시고 아. 일사천리로 네. 예.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나 양가 부모님이 원불교를 믿고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낯선 무슨 교회나 뭐 이런 데 성당에서는 결혼식을 많이 하지만 네. 원불교 교당에서 한다 그러니까 흔쾌히 또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대로 또 부모님께서 따라주시고 그래서 그 트러블 없이 결혼식을 그때 마쳤던 것 같아요. 네. 교당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올린 분들은 특히나 정말 큰 추억을 갖고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혼 사진을 봐도 법신부리 뒤에 다 이렇게 네. 모셔져 있고 든든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신부 대기실이나 그 폐백실 이런 것도 전부 다 교구장님께서 방을 다 내주셨고 예. 네. 청년들이 또 축가도 같이 불러주고 네. 든든하게 이제 다시 아, 잘 치렀습니다. 큰 축복 속에 그런 결혼식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같은 종교를 신앙하면서 청년 그 교도로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런 가정이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셨어요? 그대로 남편도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다 같이 이런 가족이 네. 된 거죠. 네. 특히 이렇게 이런 가족을 이루면서 이 아들 둘을 두시고 네. 정말 둘 중에 하나는 꼭 출가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많은 교도님들이 이제 교당은 열심히 다니고 우리 법에 대한 어떤 신심도 크시고 그러지만 막상 내 자녀를 출가시키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는 분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 학생회 때 남편이 남편이 좀 그 전무 출신 하기를 바랐던 그 시부모님도 그런 감정이 있었고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께서도 많은 그런 그 지도를 해 주셨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못한 거예요. 못해서 이제 우리 이정태 교도님 네.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저도 이제 안산교당에 딱 입교를 해보니까 요만한 초등학생 애들 어린 애들이 법회를 보고 있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반했어요. 네. 그래서 아 나도 우리 가족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런 길 한번 그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네. 특히 장남인 큰아들, 네. 이 신원교우를 어떻게든 출가를 시켜보려고 네. 어머니의 그 정성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럼 남다른 교육을 좀 시켰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당을 접하다 보니까 아이도 항상 교당을 가까이 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신원이는 좀 그 교무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안에서 지금은 제가 교도로서 네. 자기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남 대신 갑자기 또 천하 네. 우리 신관교우 네. 대비교무님이 스스로 또 서원을 세웠어요. 네. 형이 못 가면 나라도 뭐 이런 심경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또 남다른 또 뜻이 있었을까요? 네. 그때 당시 고등학생일 때 우리 교당에 학생회가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좀 조용할 때였는데 보니까는 광주교당 학생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둘 다 제가 그 배정받을 때 정말 그 서석 고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게 기도를 했는데 둘 다 같이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석 고등학교로 가려면 교당 앞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 그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졌고요.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둘째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광주교당 학생회를 다니고 또 고3 때 신성회 훈련을 갔다 와서 이제 바로 2학기쯤 시작될 무렵에 출가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형이 안 하니까 너라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민 건 아니고 예, 그건 전혀 예, 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왜냐하면 애가 또 잠이 굉장히 많고 또 체격도 예소하고 우리들 사실 보면은 교무님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에 근데, 일어나는 네. 일이 참 네. 힘들죠. 예. 네, 그래서 과연 네가 할 수 있냐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게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결심을 하고 서원을 네. 세우고 영산 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네. 예. 참 그렇게 장남이 이루지 못해도 차남이 또 누군가 둘 중에 하나 자녀가 이렇게 전무주신을 그래도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할 때 아 그때 그 부모 심경이 어떨까 물론 교도님이고 원불교를 잘 알고 그러지만 내심 너무 벅차고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 좀 걱정과 좀 뭔가 좀 아쉬움과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러죠.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한번 정한 결심에 다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네. 이제 마음속으로 항상 이제 이 한 번 이 한 결심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원해주는 네. 그런 자세로 제가 바뀌어졌어요. 예. 그리고 앞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군복무를 하려고 휴학을 하고는 1년 넘게 삼동원에서 간사 근무를 했다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사실 교단 내에서도 삼동원 하면 가장 간사 근무하기 힘든 곳이기도 하고 또 그곳을 거쳐간 간사들은 정말 간사 생활을 제대로 한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네.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특별한 훈련원인데 네. 학교를 들어갔다가 군복무를 위해서 일찍 그 휴학을 하고 다른 어느 곳도 아닌 삼동원에 자원을 해서 갔어요. 네.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잘 극복을 했을까요? 네, 이제 휴학을 한다고 해놓고 그 학교에서 성과 발표, 합창제 발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가상 교무님께서 신관이를 며칠만 삼동원에 있게 하자 해가지고 며칠만 있게 하자고 한 게 가서 이제 삼동원에서 이제 신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 스스로가 1년 더 머물겠다 이렇게 예. 정해서 저희 집에 통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쭉 거기 간사하다가 지금 네. 네, 군대 가게 되었어요. 간사하면서도 네.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신 교무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삼동원에서는 이제 저도 훈련을 받아봤지만
30분에 한 번씩 종을 쳐야 될 거예요. 예. 네. 간사들이 들어가면서 30분에 한 번씩 종을 치면서 마음을 챙기는 거죠. 네. 치기도 하고 또 그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막 활동을 해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좌선을 해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 활동, 노동도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많고 그렇게 1년 넘게 하는 동안에 육신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마 굉장한 훈련이 돼서 군대 생활 지금 아마 편하게 하고 있을 것 네. 같아요. 군 생활보다 더 힘든 네. 그 1년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해군으로 또 멋지게 네. 또 군 생활을 한다니까 참 든든해 보이는데 어머니가 또 지극 정성으로 또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제가 훈련 기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인터넷 편지를 하루도 안 빼고 예, 보내서 네. 아마 훈련할 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정말 우리 이 신관 예비교무님은 출가해서 스승님들의 또 큰 사랑도 받고 또 간사 근무도 했지만 그 군 시절은 아마 사회의 경험이기 때문에 네. 남다른 고뇌가 많을 텐데 그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내면서 큰 위안이 되고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또 다시 새롭게 그 마음을 먹지 않을까. 네. 한번 휴가를 나왔나요? 뭐 어떻게 어떤 거 전하던가? 네, 한번 그 휴가를 나와서 코로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 앞에 다니기는 조금 어려워서 삼동원에 인사 한번 갔다 오고 영산 선악대 가서 이제 사감님께 인사드리고 네. 그리고 집에서 쉬다가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 이제 전부 주신 교무님으로 네. 또 큰 역할을 할 우리 예비교무님, 이 신관교우 아드님에게 군 생활 잘하고 들어와서 어떤 교무님이 되기를 또 원하는지 소감을 좀 전해주실까요? 이제 이 길에 들어섰으니까 사은님의 큰 뜻으로 또 삼동윤리 정신으로 우리가 모두 바라는 재생의태의 그런 큰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 네. 선지님들을 잘 이렇게 받들면서 그 스승님들 잘 받들고 또 교도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또 교도님들을 잘 모시는 네. 그런 성직자의 길을 갔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그 농성교당도 부교무님이 계시지만 그런 부교무님 부직자분들을 볼 때도 남달리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아들도 이제 저렇게 교무님이 되면 저렇게 또 활동을 할 텐데 하면서 네. 또 유심히 또 남다르게 보고 불공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 큰아들 이신원 교우도 뭐 출가는 안 했지만 또 네. 제가 교도로 또 대학생 연합회 활동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교당 청년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하고 그 전에도 보면은 대학생 연합회 활동하면서 그때 관계를 맺었던 형들, 누나들 그다음에 그 동생들 그런 그 교우들과의 관계가 지금도 끈끈하고요. 또 그 삼총사 얘기가 있는데요. 삼총사. 네. 세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셋이 다 출가를 하자 이런 약속을 했었대요. 아, 그래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네. 한 친구는 지금 그 영산 선악대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원 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고 한 친구는 올해 그 건강계 교학과에 편입을 해서 지금 3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 아이만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지금 혼자 남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출가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삼총사의 네. 하나 남은 친구가 아들 신원교우 네. 네. 예, 엄마의 바람처럼 또 약속처럼 또 출가했으니 기원됐으면 하는 바람 갖고 계신데 네. 뭐 사실 제가든 출가든 어느 자리에서 뭐 열심히 또 해 나가면 또 그 주인 역할들을 크게 하니까 꼭 출가를 안 하더라도 네. 또 그 자리에서 또 큰 역할을 하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농성교당 교도님이신데 농성교당 네. 다니신지는 그러니까 얼마나 된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4살 때 농성교 그 광주로 이사를 와서 114에 물어보니까 가장 가까운 교당이 농성교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8살이니까 한 24년 정도 네. 농성교당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정이 듬뿍 든 그런 네. 그런 교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농성교당 대각전에 특별한 비전이 있다고 그래요. 네. 300활불 웃음꽃 피는 교당 이런 비전을 내걸고 농성교당은 정말
교화와 공부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데 농성교당 앞서 잠시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교당인지 또 이 비전을 걸고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 농성교당은 교도가 중심이 되는 교당, 그 다음에 마음 공부로 거듭나는 그런 교당, 그 다음에 은혜를 나누는 교당, 이렇게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화 계획을 이제 저희가 교도회의에서 교회에서 설립을 했는데 활력 있는 교당, 또 변화하는 교당, 이런 그 교당의 캐치프레이를 걸고 활력 있는 교당에서는 보면은 교도가 중심인 교당, 그 다음에 그 자녀 신앙을 이어주는 그런 교당, 그 다음에 교도의 사종 의무를 실천하는 그런 교당으로 거듭나게끔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교당에는 법회를 좀 다양하게 보자. 그래서 뭐 첫째 주는 교화단, 둘째 주는 뭐 기도법회, 뭐 보훈 기도법회, 그 다음에 다섯째 주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있는데 그런 주에는 단별로 돌아가면서 단위 주관하는 그런 법회를 보고 단위 그 네. 법회 전체를 다 주관하는 네. 뭐 예를 들면 설교나 이런 것도 다 네. 설교를 강연을 하든 그 다음에 그 감각 강상이나 뭐 회화를 하든 그 단에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네. 끝까지 주관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또 요일이 있어요. 그런 주가 예, 네, 다섯 번째 주. 그 참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교도님이 그 단위 그 법회를 총 주관을 해서 이끌어가면은 그것도 이제 준비하려고 아마 네. 얼마나 단에서 모이고 네. 모이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깊어가고 네. 친목도 단합도 잘 되고 네. 예. 누가 뭘 할 것인가 이제 정해서 연말을 네. 할 수 있는 네. 또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단위 발표를 할 때는 그 법회 보는 동안에 다른 교도님들도 얼마나 우리 단도 언제 네. 저렇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하면서 진지하게 참관을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예, 또 어떤 활동들이 있습니까? 훈련 법회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화단도 활성화하고 문화 법회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법회 종류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네. 교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법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문화 활동으로 보면은 뭐 다도반도 있고 탁구반, 배드민턴, 아로마 힐링, 뭐 선빵 네. 그런 종류의 등산반 이렇게 많이 네. 예, 지금 예. 다양하게 지금 예. 교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특성반에 관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24년을 한결같은 세월 동안 네. 법회 놓치지 않고 또 훈련하고 함께 봉공활동하면서 농성교당 주인으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진님들, 여러 스승님들을 또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또 듬뿍 정도 들고 가르침도 많이 받고 그랬을 텐데 기억나는 네. 분들 어떤 분들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타원 유승인 교무님 계셨고요. 그 다음에 수타원 문수경 교무님도 오셨고 또 율타원 이영권 교무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다타원 이선규 교무님도 오셔서 이제 지금 수양원에 계시는데요. 지금은 현재 6대 가산 정세환 교무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무님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입교만 해서 교무님들이 그냥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날게 해주고 그렇게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교무님들이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날게 해줬다는 표현이 정말 멋지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아무리 걸으라고 막 걸음만 하자고 막 이끌고 뛰자고 이끌어주고 날자고 날개 쪽지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안 하려고 나 안 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하다가 교무님들도 그냥 놔버리는데 네.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네. 걷고 뛰려고 하고 날려고 하는 그 의지와 정성과 끝없는 그런 도전으로 함께 하시는 여타원님 네. 스스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무님들이 이끌어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농성교당에서 법회며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도 특히 봉공회 참 이 교당마다 봉공회 활동이 쉽지 않거든요. 가장 어렵고 보이지 않은 곳곳에서 수고롭게 또 애써야 되는 그런
봉공이 활동인데 그 총무를 7년간 또 꾸준히 해오셨어요. 농성교당 하면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막 청국장 열심히 담고 또 저 영광에서 굴비 떼다 팔고 그랬던 네. 기억이 저도 이제 바자회 때 보면 네. 나거든요. 예. 봉공회 활동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봉공회 총무를 어린 나이에 그냥 위에 어르신들께서 해라 하니까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7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봉공회 회장님도 한 세 분 정도 그때 당시 모셨고 봉공회 활동을 하면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막 서로 간식을 가져오시고 서로 뭐 그 유머담을 또 꺼내 놓으시고 또 돌아가면서 청국장 띄울 때 말 그 메주가루 말리고 또 청국장 만들기 할 때 다 네. 각자 알아서 솔선수범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런 그 저기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서로가 교당에 웃음꽃이 피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좀 개인적인 좀 그 뭐야 옛날 생각인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청국장 팔고 그 다음에 굴비 팔고 하면은 그 금액이 좀 많아서 그 금액을 이익금 남은 걸로 이제 교구에다 넣기도 하지만 그런 그 금액으로 우리 봉공의 살림을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니까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방문 닫고 애들한테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 해놓고 혼자 이제 뭐 돈 이렇게 세 가면서 장부 맞춰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느새 또 문을 뻐꾸미 열고 엄마는 저렇게 돈도 많으면서 왜 우리 치킨도 안 시켜주고 피자도 안 사주냐고 그렇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애들이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이면은 뭐 다 웃고 넘어가는 엄마는 네. 그냥 돈만 쓰고 앉아 있고 방문 딱 닫고 뭐 저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피자 하나 시켜주나 아 정말 굳은 새 엄마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교당 네. 공금을 그렇게 또 다 철저하게 네. 계산하고 정리하고 하시느냐고. 그래도 참 봉공회 활동이 봉사 활동이 교당 하면서 가장 큰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는 네. 좀 몸으로 좀 힘들긴 해도 네. 교도들 간에 수익금으로 어디 좋은 곳에 쓰이는 것도 이제 유익한 일이지만 만들고 함께하는 동안에 교도들 간의 그 끈끈한 법정 네. 단합 그게 참 교당마다 아, 정말 웃음꽃 피면서 하는 이건 교화의 큰 터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농성교당에서도 꾸준히 법회 사회도 보고 계세요. 네, 이제 회장단에서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번 그 바꿔보자 해가지고 여섯 명이서 사회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6월하고 12월 두 달 법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회 사회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법회 진행을 좀 알아야 되고 교도님들을 전체를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뭐 신검은 준비해야 되고 네. 여러모로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좀 부담도 되고 그런 자리가 사회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게 아마 신검은 쓸 때 그 설명기도 올릴 때 이제 신검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미리서 금요일 저녁까지는 제가 해놔야지 마음이 좀 풀려요. 그래서 토요일 날 좀, 아, 주말이니까 좀 잘 보내고, 그리고 일요일 날 이제 교당 갈 때 너무 가볍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준비를 안 해놓으면 너무 이제 무거워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남편이 이제 사회 보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너무 법회를 너무 딱딱하게 보내. 뭐 이런 얘기도 한 번씩 해주고 네.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다 하는 얘기도 한 번씩 간섭 아닌 그 조언을 네. 남편이 한 번씩 네. 해주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같이 법회를 보니까 그 지적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더 또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부부가 서로 법회를 함께 보는 부부가 아니고 그냥 부인은 열심히 다녀도 남편이 안 다니고 그러면 교당에서 뭘 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함께 법회를 보니까 늘 이제
얼마나 또 이제 말 없는 가운데 떨리겠어요, 우리. 여태 보는 동안 부군께서는 잘해야 될 텐데,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네.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와서 어느 누구도 그런 거 조언을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남편이니까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신을 잘 차리지 않으면 또 빼먹을 걸, 해야 될 걸 또 빼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계절에 맞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신고문을 작성할 때 네. 참고를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법회 사회도 보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100일 기도를 하면서 네. 또 100일 기도를 다 주관을 해서 교도님들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다 맡아서 또 이렇게 또 사회도 보고 누가 또 뭐 목적도 치고 다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계속 지금 한 3년째 100일 기도를 하는데 그 교무님께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단별로 회장단, 회장단별로 아니면 각 단별로 주관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단이 돌아오게 되면 뭐 누가 목탁을 칠 것인가, 누가 경종을 이렇게 칠 것인가, 누가 독경을 할 것인가, 교문을 누가 할 것인가 이렇게 다 이제 각 단에서 알아서 정하잖아요. 근데 단원들이 우리 단 말고도 다른 단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하고 나서 그 분들의 그 마음에 심지가 되게 굳어져서 목소리도 정말 단단해지고요. 네. 자신감이 굉장히 그게 너무 드러나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단도 물론 그렇지만 다른 단들도 너무 그게 아마 교무님께서 일부러 우리 교도님들 공부시키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그게 듭니다. 정말 훈련이죠. 훈련을 네. 하면서 우리 교도님들이 네. 이렇게 앞에 나가서 의식 진행하는 것을 떨림 없이 긴장 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의 과정인데 우리 농성기단 교도님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주일 하는 것도 아니고 100일 하는 거를 네. 단별로 돌아가면서 뭐 교무님이 일일이 와서 뭐 하지 않아도 네. 다 스스로 맡아서 자력으로 기도를 100일간 또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대면이 어려우니까 대면 비대면 네. 동시에 또 함께 기도에 들어와서 한다는 게 제가 의미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우리 여타원님 단은 젊은 단이기도 하고 단원들이 또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항상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네. 우리 보훈단이 우리 농성교당에서 가장 젊은 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귀엽거나 조금만 그 활기찬 그런 그 행동들을 해주면은 교도님들이 너무 이제 사랑스럽게 봐주시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 이렇게 교도님들한테 많이 다 배우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그 100일 기도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어떤 그 단원은 독경을 너무 잘하고 어떤 단원은 또 목탁을 전혀 못 쳤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치게 되고 교문도 잘 읽고 또 그 법어봉독을 하면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없이 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주니까 너무 우리 단원이지만 너무 잘해서 또 단원이 잘하니까 또 단장이 또 잘해 보이고 너무 감사한 예. 그런 일들이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젊은 교도님들은 특히나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꼬박꼬박 챙겨 나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끌어준 언제나 든든한 언니 같은 그런 단장님이 계셔서 아마 앞서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법회 얘기 말씀을 나눴는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저도 이 농성교당을 예전에 취재를 가보면 법회에 참석하려고 마당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회보를 나눠주면서 버럭 앉더라고요. 네. 안아서도 손짓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바로 여타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 저도 이게 딱 안김을 당하면서 왠지 그 포근한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누구나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반겨주고 그러면 그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조금 좀 교당 온 지 얼마 안 된 신입교도라든가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아,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면 얼마나 그분이 정말 기분 좋게 법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여타님이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남녀 노소를 가림없이 지금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네. 좀 줄어들었지만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청문단하고 우리 이제 젊은단하고 앞에서 이제 해보만 나눠주자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도 나눠드리고 안아드리고 안아드리면 또 뭔가 밋밋해서 아 사랑합니다. 아 네.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네 예. 이렇게도 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데 처음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쑥스럽기도 하고 에이 교당에서 이게 뭐냐고 교당에서 이게 무슨 네, 행태냐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다 좋아하셔요. 그러면 이제 저만큼 교당 입구에서부터 막 그 달려서 오시는 예. 분들도 계시고 아, 예. 너무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처음에는 막 웃고 이렇게 하니까 아 지금 여기 무슨 일 있나 보다 궁금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다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면 한 분은 어 왜 나는 안 해줘? 막 이렇게 샘도 냈기도 하지만 예. 제가 있는 다음에 오신 분들이 또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을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아서 네. 안아드리고 네. 하는 그게 네. 정착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교당에서 법회 오시는 교도님들을 맞아보면 참 얼마나 이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또 혼자 일주일 내내 계시다가 유일하게 그 교당 가는 게 사람 만나고 네. 또래분들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그냥 그렇게 혼자 드시고 혼자 그렇게 사시다가 왔는데 반갑게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그러고 반겨드리면 그분들도 기분 좋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직장에 지치고 자녀들한테 지치고 네. 그러다 그냥 다시 그 시간 돼서 교당에 왔는데 반갑게 맞이하면서 안아주시면 그 마음이 흡족해서 법회에 참석하지 않을까 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네 앞으로도 우리 농성교당이 그렇게 모든 분들이 서로서로 안아주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교당으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앞서 그 법회 얘기를 해주셨고 법회 이후에 그 여러 가지 특별활동하는 얘기를 잠시 나눴었는데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아로마 힐링 프로그램을 제가 맡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보면은 웰빙 해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하는 그게 코드였다면 지금은 힐링이 코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아로마로 힐링하기라는 우리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걸 만들자 하는 그런 것들을 교도님들이 이제 제안을 하면 제가 네. 준비를 해가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이렇게 직접 가지고 가서 쓰기 때문에 예. 아, 어디에 좋다, 또 뭐는 또 그 느낌이 더 뭐 색다르다 이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면서 또 어떤 분은 간식도 한 번씩 가지고 이제 오시면은 간식 먹으면서 만들게 하면서 또 이야기 꽃이 이렇게 피어서 예. 너무 화기애애하고 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 네. 만들기 할 때는 아 법회에서 못다 나눈 네. 빈 얘기를 네.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경계 속에서 잘 극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자연스럽게 때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그 주관하고 계신 그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가정에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네. 예 비싸게 주고 사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손쉽게 만들어 쓰면서 또 건강에도 이롭고 또 스스로도 어떤 환경을 또 개선해 나가는데도 또 효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아, 나 이런 거 할 줄 몰라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라면 끓일 줄 아시죠? 그랬더니 끓일 줄 아네. 그거야 잘하지.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재료라든가 도구를 쫙 놓고 같이 하시면은 아, 이거 치매도 안 걸리겠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잘 참여하시고 또 젊은 층도 잘 참여해가지고 좀 유익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그 뭐야 만들기 해서 가져간 것들을 또 가족들한테 선물도 선물도 하고 하고, 지인한테 선물도 하고 그래서 다 좋아하신 것 같아요. 사실 교당이 이렇게 법회를 보고 기도하고 또 이런 엄숙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도님들이 좀 이렇게 호탕하게 편하게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또 만들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걸 공유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꼭지 교당에 안 다니더라도 그런 거 배우러 왔다가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회도 되고요. 실제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우리 비교도인 다른 분들도 한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비교도인 분이 참여를 해주니까 우리 같은 교도님들이 또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불교를 전혀 모르고 있던 분이 아 원불교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한 번씩 그 법당 소개도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렇게. 그 원불교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이웃사회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낯설지 않은 곳이 되도록 그냥 편하게 좀 왔다 갔다 놀이터 같이 예전에는 왜 무슨 교당에 막 놀이터 비슷하게 있고 여러 공간도 있고 운동하시는 공간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특히나 이 농성교당은 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 오고 가 그러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교당 접하는 기회도 될것 같아요. 늘 어린이들이 있어서 웃음꽃이 피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그 종교에 대한 그런 원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하고 종교에 대해서 이제 스스럼없는 그런 그 이렇게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고 저도 그 원광 어린이집을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 아, 그렇군요. 저희도 아이들 둘다 원광 어린이집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토종으로 누구보다 또 학부모님들의 세정을 잘 아시겠네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학부모들끼리도 이제 아 이게 원광 유치원이 좋다 이런 또 소문이 그 당시에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당으로 성숙하고 있는 그런 농성교당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이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농성교당에서 하늘 사람 어린이들의 어떤 놀이터가 되고 공간이 되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소통 공간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타원 윤연아 교도님 말씀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 삶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광주 전남교구 농성교당 여타원 윤연화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여타원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